안녕하세요. 여유꾼입니다. 이거는 2주일인가 3주일 전에 이렇게 떼어놓은 거, 개발선 인장에서 떼어놓은 것을 오늘은 뭘 하려 하냐면은 이 10cm 비닐포트에 상토로 집어넣고 얘를 심으려 합니다. 네.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 첫 번째 지금 이것들의 모듈을 이 상토에 물을 심고, 그러니까 물을 뿌리고 얘를 심었는지, 그냥 심고 물을 넣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동영상을 한번 찾았는데, 그것도 지금 또못 찾아가지고 그렇고. 지난번은 집에서 한 거고요.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매번 하듯이 상토의 끈 높이까지 누르지 않고요. 이제 그냥 펼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물을 뿌리고 얘를 심었는지 아니면 그냥 심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꽂겠습니다. 일단 어디가 위치가 이렇게 자른 것도 있네. 그럼 요거는 지금 저 혼자 보고 있었네요. 요거는 이렇게 심고요. 너무 길게 해서 쓰러지네요. 여기 요거는 약간의 뿌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길게 길게 잘랐네요. 아무래도 이 상태로 물을 주면은 저기 할것 같아서 얘는 얘야말로 저면관 쓸어야 되겠어요. 이거 하나는 예시적으로 보여드렸으니까요. 이거 지금 이게 빨강색이고요. 요거는 제가 써놨어요. 헷갈릴까봐. 흰색. 흰색하고 빨강색. 되게 여러, 많이 나오겠죠? 언젠가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혹시 드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구독자에게 나눔합니다 할 때마다 아무도 신청 안 하셔서요.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드린다는 약속은 또 못하겠네요. 그 말은 또 헛공언이겠네. 어쨌든.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방송을 재개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머지를 다 하나하나 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걸 자꾸 찾으려 하지 말고요. 지금 얘는 물을 안낸 상태의 상토로 하고요. 그 얘는 물을 먼저 넣고 개발선 인장의 잎을 나중에 심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을 담아 뿌려가지고 올게요. 그냥 흙을, 그러니까 상토 위에 꼽은 거는, 잎이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 돼가지고 엎어지기도 하는데요. 얘는 엎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샤워기를 물을 주다 보니까 옆으로 샌 것도 있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 것도 있고, 표면에 여기보다는 한 1cm 정도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것에다가, 얘를 이렇게 구멍을 뚫고, 얘를 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오래 저게 쟤보다는 흔들흔들하진 않네요. 이렇게 공교롭게도 얘네들이 다 잎사귀가 하나인 거네요. 쟤들은 그러면 더긴 것도 한번 꼽아보죠. 요거 아무래도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얘네들도. 얘를 두 개를 심을까요? 하나, 그냥 하나를 심을까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둘로 심고 싶네요. 그러면 구멍을 내서 하나씩 이렇게 심겠습니다. 얘는 다 붉은색입니다. 제가 그냥 심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촬영은 뒷전이었네요. 왼손이 맘대로 돌아다니고 있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구멍을 내서 하나씩 심고 비교해드리고 마무리한 다음에 또 다시 요것만 마무리한 데 찍고 그 다음에 완전 마무리한 다음에 다시 찍겠습니다. 물을 먼저 담가서, 그러니까 물을 주워서 하는 것도 약간은 걔들이 무거우니까 흔들흔들 거리네요. 일단 제가 이제 완전 다 마무리하고 총정리하고
하고 그때 찍겠습니다. 일단 흰색은 6개에다가 그러니까 먼저 넣은 거에다 더 집어넣기도 해가지고요. 6개의 화분으로 했고요. 아니, 빨강색. 죄송합니다. 빨간 개발선 인장은 6개로 만들었고, 흰색은 2개로 만들었어요. 흰색은 개체수가 지금 사무실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좀 어느 정도 자라면, 요거는 거꾸로 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사실은 흰색 개발선 인장도 집에서 갖고 온 건데요. 집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빨간 개발선 인장 6개와 흰색 개발선 인장 2개로 더 개체수를 늘렸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꾼이었습니다.